안녕하세요. 얼쏘우리가락 목서윤입니다. 남도 음악이라고 하면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서 이어온 전통 음악으로 흔히 민속악의 정수로 꼽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남도 음악의 노래를 대표하는 것은 판소리고요. 기악곡은 산조, 합주곡은 시나위를 꼽는데요. 이렇게 예술성이 빼어난 전통 음악의 장르가 모두 남도 음악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남도 음악이야말로 민속악의 꽃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얼쏘우리가락에서는 판소리부터 악기 연주, 무속음악까지 모두 익혀 남도 음악의 혼을 이어가고 있는 이태백 명인과 함께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야쟁의 이태백 명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멋진 연주로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야쟁 산조가 산조 중에 좀 늦게 생긴 음악이라고요. 네, 가야금이나 검은고, 대금 이런 악기에 비해서는 네. 좀 늦게 산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뭐 저도 해금이나 대금에 비해서는 야쟁이란 악기를 더 늦게 알게 됐는데 네. 소리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떤 분들은 이태백 명인의 연주를 듣고 남녀 상열지사의 진한 사랑의 절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슬픔이 극에 달할 때 위로하는 연주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고 예. 어떤 식으로든 좀 가슴에 닿아서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해석하는 사람 나름이겠지만 정말 표현력이 풍부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감성이 풍부하다든지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태백명이는 아쟁으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유명한 고수시기도 하세요. 네. 네. 인간문화재셨던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선생님 고 김득수 선생님에게 예. 고법을 공부해서요 91년에 이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공부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예. 예. 그래도 아쟁을 먼저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이제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뭐 가야금 또 소리도 배우고 예. 뭐 장단도 뭐 이렇게 모친한테 좀 배우고. 쭉 이렇게 했었고요. 네. 아쟁이 너무 좋아서 아쟁 소리에 반해서 네. 예, 아쟁을 뭐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 뭐 장단도 하셨다고 하셨고 네. 뭐 소리도 좀 하셨고 네. 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신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집안이 소리 집안이고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진도에서 소리 선생님을 하셨었고요. 그런데 이제 태중교육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많이 그 들었나 봐요. 그래서 네.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음악하고 좀 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를 또 잠시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니의 삶을 그린 영화도 제작된 적 있죠.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전주 대사습에 93년도에 저기 대상을 대통령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서울 MBC에서 세상 사는 이야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어머니 이제 어떤 인생을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그 방송을 보고 그 이일목 감독이라는 분이 그 영화를 제작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휘모리가 탄생하게 됐고요. 네. 그게 93년 94년 촬영을 해서 94년에 개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정말 독특하게도 네. 이제 그 영화의 주연 배우로 나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 감독께서 이제 그 캐스팅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리도 하고 네. 북도 쳐야 되고 네. 악기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영화 배우 중에서 고르기는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님 역할을 좀 달라 해서 네. 정말 굉장히 너무 어렵게 굉장히 힘들게 했었죠. 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역할을 직접 맡으면서 이제 어머니의 삶을 그대로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좀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 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얼굴을 기억을 못하고요. 이제 그 영화를 찍으면서 아버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어머님이 23살에 혼자 되셨는데 네. 그 세월이 얼마나 참 힘들었고 어려웠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때 아마 많은 걸 제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지금은 또 자녀분까지 국악을 하면서 3대 국악인으로 뭐 주변에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요? 네, 제가 참 전주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대사습도 그렇고요. 저희 어머님이 93년도에 대사습 장원하셨고 94년에 제가 기악부에서 네. 장원했고요. 저희 딸이 재작년에 학생부에서 또 아쟁으로 장원을 했어요. 그래서 3대가 전주 대사습에서 그렇네요. 예,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태백명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93년에 판소리 장원을 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 해에 네. 장원을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때 아주 뭐 집안의 경사였겠어요.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님도 한 두세 번인가 떨어졌어요. 예, 그래 그때는 정말 명인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정말 치열했어요. 예, 제가 그때만 봐도 막 대선생님들 나오셔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회에서 떨어져도 별로 그렇게 크게 네. 내년에 또 해야지 이런 어떤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이제 그런 전통의 길을 걷기도 하셨지만 네. 또 보면 얼마 전에는 젊은 국악인 송소희 씨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또 네. 주변의 시선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보니까 이미 한 20년 전에 더 놀랄만한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 테크노 음악의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었던 네. 이정현 씨의 노래에 선생님의 아쟁 연주가 담겨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트로 부분에요. 예. 저는 이제 어디서 녹음을 좀 해달라고 네. 연락이 와서 가서 이제 무슨 가수 앞에 인트로 부분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녹음을 하고 저는 이제 외국 연주가 있어 다녀왔더니 완전히 빵 터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정현 씨의 와. 네, 데뷔곡이었죠. 네,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갖고 이제 제 악기가 처음에 인트로에 딱 나온 아쟁이 나왔는데, 예, 그걸 보고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예, 정말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테크노 음악이 됐다는 거를 듣고 나서는 좀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처음에는 아쟁 쪽으로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들렸어요. 그 다음에는 약간 좀 기계적으로 좀 뭘 이렇게 좀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과연 정말 아쟁 소리로 사람들이 들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네. 예.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쟁 명인인 이태백 명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연주 한 곡 더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쟁과 철현금이라는 악기가 만나 무대를 펼치는데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귀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두 분이 이태백 명인을 찾아주셨는데요. 각각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관현악단 대금 연주자 이용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유경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제 두 분과 이태백 명인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봤던 무대에서 철연금을 연주하셨잖아요. 네. 네. 좀 많이 생소하거나 생소하시죠?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악기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 악기는
작고하신 인간문화재 김영철 선생님에 의해서 고안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금은 검은 고란 뜻이죠. 그리고 철은 검은 고에 명주실이 얹어 있지 않고 철줄이 얹어 있다고 해서 철줄이 얹어진 검은 고다. 그래서 철현금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검은 고의 장점과 기타의 장점을 함께 접목해서 만든 그런 계량 악기입니다. 그런데 아쟁과 소리도 정말 잘 어울리던데 하지만 이렇게 만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999년에 제 독주회를 할 때 문화일보홀에서 그때 초연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이제 우리 유 선생이랑 많은 연주도 하고 또 음반도 내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용구 선생님하고는 이태백명인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그 대학교 선배님이십니다. 1년 선배님이시고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음악적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용구 선생하고는 지금 사실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이제 저희 우리 유경화 선생하고 같이 그때 민속학교 메나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열심히 많이 활동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찾아주신 두 분이 이렇게 부부세요. 이렇게 네. 부부가 나란히 이태백명인과 연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저희가 그 결혼하기 전부터 굉장히 큰 인연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지만 형님 동생으로 잘 지내고 또 많이 사실은 저희는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배우고 그러느라고 같이 음악 활동을 많이 하면서 많이 배우면서 이렇게 지내게 된 거죠. 이태백명인은 남도 음악을 보고 우리의 오래된 미래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이거는 어떤 뜻을 담고 있나요? 남도 음악뿐이 아니고 저는 이제 전통 음악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악이 됐든 우리 전통이 됐든 무속이 됐든 여러 가지 그런 음악들이 삶에 녹아 있는 그런 음악들이고 또 민중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예전에도 이렇게 대화를 했고 지금도 또 미래도 이 음악이 항상 대중들하고 소통하고 또 저희들하고 이렇게 삶에 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이제 큰 스승들에게 배우셨고 또 이제는 걸출한 제자를 배출하는 데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가르침을 하실 때 옛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전승하는 데 좀 초점을 두시는지 아니면 본인만의 가르침, 뭐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시는지 먼저 이태백명인한테 들어볼까요? 아, 네. 그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이제 병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전에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는 구전심수했어요. 그래서 악보가 없었죠. 네. 그래서 정말 그 무릎 밑에서 한 장단, 두 장단 이렇게 배우고 또 그거 외워서 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악보가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배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또 이걸 빨리 습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절충하면서 전통음악은 좀 악보 없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창작음악은 악보를 놓고 공부하고 저는 그 방식이 좀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 전통을 배운다고 해서 그 음악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전통음악이지만 그 이전의 음악들이 변해서 그 저희가 배웠던 전통음악이 됐고 저희가 또 후배들한테 가르치고 그 음악을 이어나가는데 그 음악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이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은 변하는 것이다. 거기에 너무 선생님 것을 너무 지나치게 모방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세 분이 이렇게 뭐 지향점이라든지 뭐 마음이 잘 맞아서 또 오랫동안 연을 이어오셨나 봅니다. 네, 이태백 선생님은 앞으로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연주가 좀 많이 있는데요. 7월
이제 국립극장에서 하는 여우락 페스티벌에 초청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개인적인 어떤 완창 공연이랄지 또 기악 공연이랄지 뭐 이렇게 그리고 12월 달에 뭐 프랑스에 일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뭐 열심히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과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백 명인이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곡은 임방울명창의 단가 추억입니다. 이 곡을 기악 연주로 무대에서 보는 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평소 잘 볼 수 없었던 귀한 무대들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을 기울여서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단가 추억과 민요 흥타령 끝으로 보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